열심히 일만 하면 성공한다? 아니다. 과거 방식대로 열심히만 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리더들의 리더, 한양인재개발원 리더십센터장 송영수 교수. 대한리더십학회장, 한국산업교육학회장을 지낸 기업교육 리더십 전문가이자 인력개발 전문가인 송영수 교수는 23년간 삼성그룹에서 활동하며 삼성그룹의 체계적 리더 양성 모델인 리더십 파이프라인을 개발했다. 이 시대 진정한 리더가 갖추어야 할 덕목은 과연 무엇일까? 한양대 교육공학과 송영수 교수를 만나본다. 안녕하세요. 이재만의 성공 스토리 만남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며 글로벌 다양성, 창의성을 화두로 CEO와 임원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이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때 경영의 리더십 패턴이 예전과 같다면 시대의 흐름을 따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시대 진정한 리더십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성공 스토리 만남은 리더 중에 리더, 송영수 한양대 인재개발원 리더십 센터장을 초대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곳이 한양대학교 인재개발원 리더십 센터죠. 네, 맞습니다. 어떤 곳인가요, 이곳이? 한양인재개발원은 이제 저희가 학교에서 최근에 개원을 했는데요. 네. 그 학생들의 그 경력 개발을 체계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아, 예. 그래서 이 안에는 이제 네 개의 센터가 있는데, 네. 이제 창업을 이제 관심을 갖고 하는 한양 글로벌 기업가 센터가, 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취업을 또 전문으로 도와주는 경력 개발 센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리더십 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담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창업이 됐든 뭐 취업이 됐든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차세대 리더에게 필요한 리더십을 체계적으로 공급해주기 위한 그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런데 이곳에 HLP라는 리더십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던데? 아, 저희 통상 헬프라고 부르죠. 예, 헬프. 예, 예. 저희 학교는 지금 이제 전공을 불문하고 전교생들에게 그 리더십을 가르치고 있는 유일한 학교입니다. 아. 특히 이제 그 헬프라고 하는 거는 그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한양 이센셜 리더십 플러스라고 하는 약자입니다. 아, 예. 그 한양인이면 반드시 이수해야 될 리더십 프로그램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헬프 안에는 이제 네 가지의 주요 프로그램이 있는데 헬프 1부터 헬프 4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1학년이 헬프 1인데 이제 그 인문학과 그 가치관을 중심으로 하는 휴먼 리더십. 예. 2학년들에게는 이제 세상을 보고 읽어나갈 수 있는 글로벌 리더십. 3학년들에게는 이제 경영 마인드를 키워주기 위한 뭐 재무제표까지 다 가르치거든요. 예. 비즈니스 마인드, 경영 마인드에, 예. 대한 프로그램이 있고요. 예. 4학년들은 이제 졸업 직전이기 때문에 이제 취업이나 창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셀프 리더십,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프로그램은 이제 전교생 대상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예. 이번 학교에도 이제 1학년하고 4학년들이 약 한 8천여 명의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수했습니다. 아, 네. 그럼 이제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이 지금 조금 달라지든가요? 이제 1학년들한테 저희가 프로그램을 공급해 보면, 예. 가치관 중심의 휴먼 리더십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제가 학부형들한테, 학부모님들한테 전화를 가끔 받습니다. 예. 우리 아이가 집에서 컴퓨터를 하길래 게임하는 줄 알았더니 자기 인생 설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 거의 감동받아가지고 고맙다는 전화를 제가 몇 번 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2학년들한테는 이제 글로벌 리더십을 가르치는데 그 안에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뭐 내부적으로 개발한 게 아니라, 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 기관들, 전문가들을, 예. 이제 자문을 받아서 개발했거든요. 예. 그 최근에 이제 저희들 이번 학기 끝이 나서 이제 소감을 받아봤더니 소감 안에 보면은 뭐 대단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뭐 인생이 바뀌었다. 뭐 정말 사회에 기여하는 리더가 되고 싶다. 리더가 되는 방법을 알게 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양대 리더십 헬프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와 실제 대학 교육 간의 괴리를 좁혀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다.
국내 최초로 총장 명의의 리더십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는 헬퍼는 대학 리더십 교육을 선도하고 있으며 이를 개발한 송영수 교수의 자부심 또한 대단하다.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거나 또는 개인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 리더십에 대한 중요성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 성인들 외에 사회인들 외에 기업이나 사회인 외에 대학생들의 어떤 리더십 프로그램은 좀 서로 다른 또 특징이나 뭐 특장점이 있나요? 리더십의 큰 틀에서 보면 차이가 뭐 별로 없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학생들에게 저희들이 이제 기대하는 거는 우선 올바른 가치관의 정립입니다. 예.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만 하다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또 어떤 목적이 중요한지 이런 걸 이제 배워야 되거든요. 예. 가치관에 대한 교육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은 이제 집중적으로 그런 걸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도전과 열정입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 저는 이제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35세가 되기 전까지는 패자부활전이 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이 캠퍼스 안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결국에는 꿈과 희망의 지도를 마음대로 그려봐라.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안에서는 실패해도 좋다. 그래서 실패가 가장 그 관용해 줄 수 있는 실패를 용인해 줄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캠퍼스가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이제 성인 리더십이라든가 기업하고는 좀 다를 수 있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대학생 프로그램의 리더십의 핵심은 결국은 가치관과 비전을 정립하는 것이 가장 그렇습니다. 핵심 가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비전이나 그 가치를 정립할 때 구체적으로 학생들한테 어떤 비전을 제시하나요? 이제 비전은 뭐 각자가 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일반적으로 제가 강조하는 거는 그 하나의 목표만 가지고 덤벼들지 마라. 사회에서는 마치 꼭 1등만, 한 곳에 1등만 해야 그 사람이 성공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 양쪽 방향으로 뛰면은 1등은 두 명이 나올 수가 있다. 동서남북으로 뛰면 네 명이 나오고 360도로 뛰게 되면은 360명의 리더가 나올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다양성을 추구하고 얼마든지 하고 싶은 걸 한번 해봐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영수 교수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이란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학생의 잠재 역량을 자극해 창조성과 도전, 실사구시를 원칙으로 현장에 살아있는 능력으로 바꾸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하는 그는 학생들과 학부모 모두에게 인기 만점인 명교수다. 오랜 세월 동안 그 리더십에 관련된 활동을 하셨는데 그동안 리더십에 관여된 활동 어디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제 소망은 어릴 때 꿈이 장군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기업을 들어가게 됐는데 기업에 들어가서는 이제 리더라기보다는 리더를 양성하는 전문가가 됐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삼성에 있으면서 이제 23년 동안 주로 이제 리더십을 연구하고 어떤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는가, 임원의 조건은 무엇인가, 또 잘하는 임원은 왜 이렇게 잘할까, 잘하다가 못하는 임원은 왜 저렇게 한없이 추락을 할까, 그런 부분을 많이 보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대학에 와서 그 공통 부모들을 전쟁터에서 본 이야기들을 이제 젊은 친구들에게 보급을 해주고 또 큰 꿈을 꾸러 나갈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제 그동안의 활동이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평생을 리더십과 함께 생활해 오셨는데 그 우리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리더십 무엇인가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리더십에도 일막이 있고 이막이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리더십의 일막은 뭐냐면 자기 중심에 자기의 성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게 일막이라고 봅니다. 밑에 구성원들이 자기의 성공을 이제 끌고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그런 그 가치관이나 이런 게 관계없이 그 사람들을 막 몰아세우고 통제하고 관리해서 자기가 원하는 성과를 만들어내서 성공하는 것. 이걸 되게 이제 일막이라고 보죠. 근데 이제 일막의 리더는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구성원들에게 행복을 나눠주기는 어렵다고 보죠.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이막입니다. 이막은 이제 혼자 빨리 가는 게 아니고 함께 멀리 가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나보다 더 중요한 거는 조직입니다. 팀입니다. 집에 가면 가정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나의 성공을 추구했는데 이막에는 우리 구성원들의 성공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저 친구는 어떤 잠재 역량을 갖고 있을까? 꿈이 뭘까? 그걸 위해서 내가 뭐를 헌신해야 될까? 그러니까 일막은 나를 따르라죠. 근데 이막은 비전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강조하는 거는
1막의 리더가 아니라 2막의 리더가 되는 것, 성공과 행복을 함께 줄 수 있는 리더, 그것이 진정한 리더고, 특히 구성원들의 그 성공과 행복을 그 성장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게 진정한 리더십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목표 달성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구성원들의 행복감도 충족시키고, 그렇습니다. 구성원들의 행복감이 충족되면 목표 달성이 더 빨리 이루어지겠네요. 물론이죠. 예, 물론입니다. 그래서 외부 고객의 만족도도 중요합니다만은 내부적으로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올라가게 되면 외부 서비스나 고객의 만족도는 당연하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삼성에서 네. 인재개발원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리더십에 관련된 그 직종에 종사하고 계시다가 지금 나오셨는데 삼성에 있을 당시에는 리더십 파이프라인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네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들의 그 조직 시스템이 네. 팀젤 많이 합니다. 팀젤. 네. 그러니까 한 팀에 들어가게 되면은 보통 뭐 10년, 20년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팀장이 돼야 첫 번째 리더가 되는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거의 빠르면 한 15년, 늦으면 삼성 같은 임원이 돼야 팀장이 되는데 한 20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15년, 20년 동안을 담당자로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리더가 됐을 때 그 사람이 과연 바람직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쉽지 않다는 거죠. 되게 그렇게 해서 훈련이 안 돼 있는 리더가 됐을 때 밑에 부하들을 볼 때 수단으로 보고 더 관리하고 챙기고 의심하고 쪼아대고 이런 이제 전통적 감독자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지금은 관리자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리더를 요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 직책을 수행하기 전에 어떤 리더십 필요한 거를 정의해서 사전에 양성을 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리더십 파이프라인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임원이 되고 난 다음에 임원 리더십을 가르치면 늦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부장 때 미리 가르쳐놔서 올라가게 되면 머뭇거리지 않고 리더십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시스템. 그것이 파이프라인입니다. 리더십 파이프라인 모델이죠. 서구에서는 이미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변화의 시대에 과거처럼 과거 방식대로 경영을 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이런 아주 말씀도 하셨고 또 책도 출간하셨죠? 그 리더가 답이다. 네. 그런 책. 그 책 내용은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인가요? 재미있는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제가 처음에 그 책을 쓸 때는 원래 리더가 답이다가 아니고 리더가 문제다. 이렇게 쓰고 문제다. 싶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하는 리더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미안해서 제가 제목을 바꿨습니다. 리더가 답이다라고 바꿨는데 피터 드러커는 그렇게 얘기했죠. 성공의 법칙은 반드시 배반한다. 그러니까 한때의 성공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변신하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나중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최근에 그 사례들은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뭐 노키아라든가 휴대폰의 강자 노키아, 또 뭐 그 필름의 강자였던 코닥, 다 이제 사실은 불타는 승강장에 내몰렸죠. 그렇죠. 소니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10여 년 전만 해도 엄청난 경쟁력을 구가했던 그 기업들이 왜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 빠지게 됐을까? 브라질 올림픽 월드컵이 굉장히 지금 붐을 만들고 있는데 가장 큰 이슈가 뭐였습니까? 빅3가 무너졌거든요. 특히 스페인 같은 축구는 대단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계 1위. 네, 세계 1위 아닙니까? 지난 2010년에 남아공 월드컵에서 1등을 했다고요. 또 FIFA 랭킹 1위입니다. 1위가 이번에 탈락을 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기업이 됐든 뭐 축구가 됐든 한 시대에 성공했던 방식, 특히 스페인 같은 경우는 그 짧게 패스하는 그 방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거니 박거니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체류 시간을 안 주는 것, 점유율을 높이면 기회가 있지 않겠냐라고 했던 그 방식을 상대방들이 다 연구를 다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성공방정식은 반드시 언젠가는 그게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전문용어로 이제 활동적 타성이라고 그럽니다. 액티브 이너시아라고 그러는데 그 이너시아에 걸리면 타성, 관성에 걸리면 예외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진정한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시 위기의 시대. 이 시대는 리더십이란 말은 있지만 방법론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송 교수는 과거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수행해온 리더십 교육 역량을 산업 현장을 넘어 학교 등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리더가 갖춰야 될 조건이랄까, 아니면 차세대 리더는 어떤 리더가 차세대 리더가 되나요? 그 질문 제가 많이 기다렸던 질문이고요. 아, 그렇죠. 저는 그걸 크게 네 가지로 본 겁니다. 예. 리더가 답이다라는 책에서. 예. 첫 번째는 방향과 원칙의 리더가 돼야 된다. 예. 방향과 원칙. 예. 그래서 자기 밑에 한 명 이상의 조직 구성원이 있으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예. 또 원칙이 있어야 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아까 말씀 나눴던 비전이 있어야 되고 미션이 분명해야 되고 핵심 가치를 코어 밸류를 정해야 된다. 이거죠. 저는 두 번째 강조하는 게 이제 그 진정성을 갖춘 리더가 돼야 된다.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first in, last out이죠. 처음에 먼저 들어가야 되고 맨 마지막에 나올 줄 알아야 된다. 바꿔서 얘기하면 리더의 솔선수범입니다. 그러니까 솔선수범은 바꿔서 얘기하면 이제 리더 스스로가 사례가 돼야 된다. 이런 거죠. 세 번째는 구성원들과의 관계인데 소통하고 이제 사람을 키우는 코칭을 하라고 그러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면 그렇게 안 하죠. 티칭을 하죠. 예, 소통하지 않고 코통치고 있다고 말해요. 그죠? 사람을 키우는 코칭을 하라는데 티칭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방식을 가지고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많은 리더들에게 물어보는 게 뭐냐면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리더십의 이론이 누구 거냐. 그럼 누구한테 보고 배운 거냐 물어보면 선배가 하는 거 보고 배운 거예요. 그 선배 또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선배라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면 100년 전 모델이에요, 100년 전. 그렇네요. 100년 전에 테일러가 얘기했던 관리의 방식입니다. 그렇죠? 과학적 관리의 방식이거든요. 그때 관리라는 거는 사람을 뭘로 봤어요? 관리의 대상으로 본 거죠. 인격의 대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소통. 소통의 동요는 경청입니다. 경청. 또 코칭의 동요는 티칭이 아니고 질문이에요. 자꾸 물어보는 질문을 통해서 사람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이 소통과 코칭을 잘하게 되면 조직이 창의적인 조직으로 바뀌게 되죠. 그렇죠. 호기심이 창의성을 키우는 다양성이거든요. 다양성. 여기 지금 제 책장이 있는데요. 제가 원래는 이 책장을 주제별로 되게 분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리더십, 창의력, 주제별로 분류를 하는데 저는 이거를 색깔별로 분류했거든요. 그렇군요. 왜 그랬을까요? 주제별로 분류하게 되면은 보는 것만 봅니다. 그렇죠? 조직에서도 일 잘하는 사람에게만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흐트러 놨더니 색깔별로 분류해 놓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뭐 하나 보려면 다 봐야 돼요.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숨어 있는 진주를 뽑아내 보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좋은 방법이네요. 좀 특이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가 중요한데 최근에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뭘까? 그것은 변화와 혁신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거 하자고 앞에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방향과 원칙을 정하고 뭐 역할 모델이 되고 구성원들에게 소통하고 그 저력을 모아서 변화와 혁신에 챌린지할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거죠. 힘을. 교수님은 이제 현장에서 인재 교육에 대해서 도맡아오고 계시는데 지금 교육 방식이 많이 바뀌었죠. 그 어떤 변화가 있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 이건 혁명이죠. 혁명. 학습 혁명이라고 이제 불리고 있는데요. 이제 기업 교육을 예를 들어보면 이제 기업 교육의 대상자가 누군가. 옛날에는 종업원들이었단 말이에요. 신입 사원들 이런 이제 밑에 있는 중하류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교육 대상이 많았는데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리더입니다. 변화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재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교육의 어떤 그 주제나 내용도 환경 변화 또는 이 리더십 이런 쪽의 얘기가 많고요. 세 번째는 이제 교육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러닝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옛날에는 뭐 선생님에 의해서 학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그거는 100이라고 하면 그건 10밖에 안 된다는 거죠.
20은 이제 그러니까 10은 학교나 연수센터에 들어가서 배우는 거고 20은 자기 상사한테 배우는 겁니다. 아, 경험. 그게 이제 멘토링이고 이제 코칭을 받는 거죠. 근데 나머지 70%는 뭐냐면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굉장히 그 테크놀로지를 다루는 디바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거든요. 키워드가 옛날에는 트레이닝이었어요. 트레이닝. 강하게 시키고 받는 거였죠. 지금은 이제 러닝. 러닝에서 이제 퍼포먼스. 퍼포먼스에서 이제 날리지 이런 쪽으로 완전히 바뀌어 나가고 있거든요. 훨씬 더 구체화되고 있고 현장 밀착적으로 가고 있고 성과 중심적으로 변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런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성장할 때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서서히 성장하는데 사실 요새 쓰러지는 기업은 수직 낙하한다고 하지 않아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그 가장 위험한 기업? 어떤 기업이 가장 위험한 수직 낙하되는 기업인가요? 이런 급변한 환경 속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쉬운 예는 그 한 번도 실패해 보지 않은 조직이에요. 개인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인데 계속 성공만 해오다가 한번 좌절을 느끼면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이렇게 성장을 하다 위기가 오면 서서히 떨어질 줄 알았는데 떨어질 때는 이게 날개가 없거든요. 수직 강화를 해버리게 되거든요. 이때 이제 회복 탄력성이 중요한데 이게 없는 거죠. 그걸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가장 위험한 조직은 실패를 안 해본 조직이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조직 문화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혼내고 통제하고 좋은 얘기만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 액티브 이너시아에 걸려 있는 그 활동적 타성, 탑습하고 있는 조직 가장 위험한 조직이죠. 아, 한때 크게 성공했던 기업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실패하는 이유는 흔히 말하듯이 기업이 시장을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다. 시장 상황이 극적으로 변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과거에 했던 활동들을 더 가속화하기 때문이다. 활동적 타성에 빠진 기업은 반드시 위기에 처한다. 대학에서 이제 대학과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시면서 마지막 수업엔 그 제자들한테 소망 발표회를 하기 위해서 소망을 이제 발표하는 시간이 있다고 들었는데 교수님 소망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저도 이제 저는 특히 이제 중요시 하는 게 시간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소망도 시간 관리가 돼야 이루어진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옛날부터 시간 관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글도 많이 쓰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년도의 시간표는 사실은 전년도 10월이면 끝내야 돼요. 전년도 10월이면. 그러면 내년도가 불투명한데 어떤 스케줄을 잡느냐. 가장 소중한 것부터 잡아야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책을 몇 권을 쓰겠다, 논문 몇 편 쓰겠다부터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학교 일은 또 가정 일은 뭐 여행을 언제 가야 되겠다, 그죠? 이런 걸 잡는 거죠. 또 학회 일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큰 거부터 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작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 챙기게 되면 당초 계획보다 더 넘치는 성과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네, 대부분이에요. 시간을 관리하는 것도 습관이요, 관리하지 못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특히 리더가 시간 계획을 안 세우게 되면 뭐부터 하겠습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 급한 것부터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죠. 급한 것부터. 그러면 하루 종일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은 급한 것만 해야 돼요. 그럼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규직을 일용직으로 쓰는 거죠. 아르바이트처럼 운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람이 없는 거죠. 굉장히 문제예요. 그래서 시간 계획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교수는 실라버스입니다. 한 학기 그 교육 시간표 운영 계획이거든요. 그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아, 그렇군요. 그게 바뀌게 되면은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혼란이 생기게 되고 불평이 생기게 되는 근원이 되는 거죠. 아. 조직으로 보면은 이제 조직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바꾼 책이랄까 아니면 시청자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시죠. 그 리더십의 본질을 깨우치고 싶은 분이라면 리더십을 바꾸고 싶던 분이라면 몇 가지 책을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리더십의 종말, 또 언리더십, 그다음에 인간 욕구를 경영하라, 그다음에 미래 경영의 미래, 마지막으로 한 건 드라이브. 이런 한 너댓 권만 읽어보시면 아 내가 했던 방식이 완전히 옛날 방식이구나. 처절하게 반성하고 성찰하고
우리의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의 구성원들을 위해서, 우리의 제자를 위해서, 우리의 자식을 위해서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겠구나. 절감하게 될 겁니다. 저 또한 그렇게 됐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끝으로 시청자분들에게 리더십과 성공의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꿈은 어떻게 해야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선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에다가 언제 그 꿈을 이루겠다고 날짜를 집어넣으면 그 꿈이 목표가 됩니다. 목표를 몇 개 잘게 나누면 그게 계획이 됩니다. 계획을 추구하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뭔가 나오겠죠. 앞뒤를 다 빼면 그게 뭐가 될까요? 꿈은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꿈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정호승 씨가 쓴 고래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 19절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으면 푸른 바다가 아니지. 푸른 바다에 고래 한 마리 키우지 않으면 청년이 아니지. 이런 글귀였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저 푸른 바다에 고래 한 마리 없으면 푸른 바다가 아니지. 저 푸른 바다에 고래 한 마리 키우지 않으면 리더가 아니지. 이런 생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열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푸른 바다에 고래 키우시는 꿈이 있는 그런 리더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성공 스토리 만남은 리더들의 리더, 리더십 연구와 실행의 세계적 권위자인 한양대 리더십센터 송영수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또 다른 멘토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Global 시대, 정확한 판단력, 열정과 실천력으로 한국적인 리더십 모델을 만들어가는 송영수 교수. 그는 젊은이들의 창조성과 도전정신을 자극해 인재의 역량을 극대화시켜내는 리더들의 진정한 스승입니다. 송영수 교수의 정성을 통해 탄생된 한국의 리더들이 세계의 미래를 이끄는 진정한 동량으로서 큰 역할을 하게 될 그날을 기대합니다.